순이 먹이는 남자 순매남. 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웃음 사냥꾼이자 척추신경과 원장님이신 노선호 선생님 모시고 불편한 진실 시리즈를 연이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냥꾼. 어머, 지금 제가 마이크를 너무 늦게 아, 아 그래요. 예. 사랑하자고 그러더니 마이크까지 꺼. 참나. 아, 나 진짜. 네, 다시 할까요? 다시 예. 네. 화요일에 정보 사냥꾼. 나 요즘 웃음 사냥꾼에서 아, 정보 사냥꾼. 예, 업그레이드 돼서 좋아요. 제가 정보를 좀 사냥해 드리고 있는데 네. 예, 화요일에 정보 사냥꾼 노선우 인사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뭐 이렇게 양손 가득히 뭘 네, 들고 오늘은, 오셨어요? 오늘은 혹시 유튜브가 되신 분들은 유튜브를 좀 같이 하시고 아. 네, 또 혹시 그 코리아 라디오 코리아에 또 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항상 저희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요.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까? 예, 다시 보면 아주 좋을 정보를 제가 오. 준비했습니다. 습니다. 예. 그리고 양손 가득 들고 오셨고 뭐 저희 먹음 주전부리 주시나 했더니 네. 먹지는 못하는 뭐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뼈다귀가. 네. 그러니까요. 아, 그 지난번에 제가 그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그렇죠. 그 5점 만점에 5점을 받은 게 있는데 바로 척추 교정.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 다루지 못했는데 네. 제가 시간을 따로 내서 네. 이 바른 자세 안 좋은 자세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자 했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이고요. 네. 특별히 오늘이 정말 저에게는 좀 뜻깊은 날입니다. 아주 전공을 살리실 수 있는. 그럼요. 예. 네. 뜻깊은 날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 화요일 날 방송을 예. 지금 100회째 오늘이 아, 100번째 그런가요? 날입니다. 아. 이야, 네. 축하드립니다. 아, 100회 특집. 예. 오, 아니, 우리 진짜 우리 전 시간부터 전부터. 네, 네. 화요일 시간에 그 전 프로그램에서 그 즐거운 라디오죠. 네. 그때 그 예, 잡학사전, 노선호의 잡학사전이라는 제목으로 네. 제가 70회를 제가 방송을 했고요. 또 우리 더 즐거운 라디오에 순매나로 제가 30회 방영. 이야. 그래서 오늘이 100회 되는 날입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 근데 사실 지난번 모르겠어요. 저희 방송 저희 너질라. 네. 100회 때도 저희 뭐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오늘도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아, 그냥 넘어가. 저만 즐거운 거죠. 편했어요. 네. 근데 그 100회 특집인데 제가 네. 오늘은 제 전공에 대해서 역시 멋있어요. 예. 네. 아니 사람들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네. 것 같아서 네. 한두 분만 궁금하셔도 네. 예, 제가 네. 오늘 전공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척추 교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카이로프랙터입니다. 카이로프랙터. 네. 이게 카이로프랙터가 무엇이냐? 카이로프랙틱이라는 사람이죠. 네. 이게 카이로란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 그리스어로 네. 손. 손. 손을 카이로라고 합니다. 아. 프랙틱은 치료. 치료. 손으로 치료한다. 손으로 치료. 수기 그러니까 수기로 하는 치료. 이거를 의미하는 게 카이로프랙틱이고요. 네. 이게 창시자가 디디 팔머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카이로프랙틱이라는 것을 창시하셨어요. 아, 네. 이게 어떻게 이제 유래가 됐냐 그러면 이게 1895년도에 이분이 항상 인체의 자연 치유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자생력을 이제 저해하는 원인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청력 장애자인 하비 윌라르라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그분을 이제 이렇게 조사 이렇게 검사하고 있는 도중에 경추 그러니까 목뼈가 네. 2번이 이렇게 유달리 튀어나온 걸 본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러면서 그거를 손으로 빡 집어넣은 거죠. 어머, 어머. 네, 그러니까 탁 들어간 거죠. 어머. 아,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네, 들어가면서 이 네. 청력 장애자가 귀가 거야.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나. 야. 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이게 척추가 어긋나면서 신경을 누르면서 이런 모든 질병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신 거죠. 어머나. 예. 그래서 무려 126년 전에 그거를 발견하시고 네. 이제 카이로프랙틱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하신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의술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자연 치유 능력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상처가 났어요. 팔에. 네. 거기다가 이제 연고를 바르고 반창고를 받치잖아요. 네. 근데 그 연고랑 반창고가 고치는 건 아니죠. 그러면요? 그럼 자연이 치유를 하는 거죠. 몸이. 그럼 왜 바르고 붙이는 왜냐 그럼 인펙션. 혹시나 그 뭐 열려 있으면 그렇죠. 염증 직접적인 이런 게 치료 목적이 아니라 그럼요. 예. 세컨 감염 같은 도와주는 거죠. 도와준다. 도와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들도 직접 약이 고치는 게 아니라 이제 약이 들어가서 몸이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요즘 많이 맞는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백신 자체가 고치는 게 아니라 백신이 들어가서 그렇지. 작용을 해서 막 항체가 몸이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 네. 몸에 항체를 생기게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자연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도와주는 네. 따름이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났어요. 만화 책인데 슬램덩크라고 남자분들은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무슨 대사인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강백호하고 네. 채취수가 얘기하는데 이제 슈링 연습을 하면서 네. 채취수가 딱 이런 얘기를 하죠. 왼손은 거들 뿐. 거들 뿐. 아! 풀어줌으로써 신경 전달이 잘 되게 해주는 게 카이로프랙틱의 목적입니다. 아, 네.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확실히 알겠네. 네. 진짜 쉽네요. 네. 이해가. 그다음에 척추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 네. 우리의 영원한 슈퍼맨 있죠. 크리스토퍼 리브. 네. 아, 이분이 낙마해가지고. 그렇죠. 예. 말을 타다가 낙마하셔서 이 상경추가 부러지시면서 아. 척수가 손상이 돼서 전신마비가 되셨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모든 신경이 차단이 됐기 때문에 전신마비가 된 거죠. 슈퍼맨이셨는데 전 이분 저희 강의 오셔서 뵀어요. 네. 휠체어 타고 오셔서 네. 네. 강의를 하시는 걸 봤는데 진짜 마음이 찡했어요. 진짜 좋아하는 슈퍼맨인데 맞아요. 예. 정말 정말 중요하죠. 척추가 척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네. 겁니다. 그다음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될 것은 척추랑 또 관련 있는 게 척추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너무 많으시죠. 많죠, 네. 많죠. 근데 우리가 참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디스크는 우리에게 적이 아니죠. 디스크는 이렇게 제가 이게 모델을 갖고 왔는데 네. 척추 모델입니다 이게. 네. 네. 그래서 이게 앞에서 뒤로 보는 거고 이게 옆으로 보는 네, 네. 네, 척추인데 보면 이렇게 이렇게 흰색 이게 바로 척추죠. 척추뼈. 네, 뼈가 척추뼈 있고? 사이에 물렁뼈 보이시죠? 네. 요게 바로 디스크입니다. 아, 근데 그 디스크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렇죠. 디스크. 그러니까 이게 추간판이라고 한국말로 하거든요. 그 네. 추간판 탈출증. 그러니까 이 디스크 허니에이션, 디스크가 나온 게 나와서 이렇게 신경을 누르거든요. 네.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디스크 자체는 죄가 없다. 그냥 디스크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흔히들 디스크가 병명처럼 쓰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디스크는 병명이 아니라 하나의 우리가 필요한 네, 것이기 때문에. 근데 디스크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허리 아프면 무조건 허리 디스크. 그렇죠. 목 아프면 무조건 목 디스크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한 그 목이나 허리에 한 20-30% 가 허리 디스크에서 오고요. 네. 다른 병들은 다른 질환에서 오기 때문에 목이 아프면 무조건 디스크. 허리가 아프면 무조건 허리 디스크라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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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 우리 그 우리가 지금 허리 통증, 목 통증에 대해서 그 한 그 평생 한 80% 정도의 사람들이 허리 통증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책을 또 한 권 갖고 왔는데 두 권이군요. 네. 이걸 추천을 해드리려고 갖고 왔거든요. 네. 백년목. 네, 백년목, 백년허리입니다. 이게 정성근 교수님이 쓰신 건데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 과장님이세요. 네. 예, 요분이 이렇게 쓰셨는데 혹시나 허리 통증이나 목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요 정성근 박사님의 제가 절대 스폰서 받은 건 아니고요. 예, 백년목, 백년허리를 네. 봐서 읽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두 군데가 다 아픈데.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이걸 또 백년 몸 없어요? 백년 몸? 전체 다. 요거를 또 읽지 못한 분이나 아니면 또 시간이 없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한 줄로 네. 요약. 요걸 한 줄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두 권을 한 줄로 요약을 보면 뭐냐 그러면 네.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는 수술보다는 운동으로 치료하라.
아. 네, 요게 요거의 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심하시면 그렇게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그 정성근 박사님이 말씀하신 네. 거는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가 이게 그 수술보다는 운동으로 치료해야지 근본적으로 아. 치료할 수 있지. 아. 허리 디스크를 디스크나 목 디스크를 수술하면 또 재발할 가능성이 아. 높기 때문에 네.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운동으로 치료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책에 네. 보면 어떻게 운동하는지 또 알려주고요? 알려주고 그림까지 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필요하신 분들은 사셔서 네. 읽으시면 되겠는데 네. 아 이게 특별히 이게 허리 통증, 목 통증이 급성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그죠? 맞아요. 예, 저의 환자분도 한 명 이렇게 오시는데 오셨는데 그분이 그 배큄을 하시다가 네. 청소를 하시다가 이렇게 했는데 삐끗하셨다고 아이고야. 오셨어요. 허리가? 네, 허리가요. 예, 삐끗하시 오셨는데 제가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 이게 100%가 차서 오신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내가 한 0에서 1이라 0%에서 100%로 보면 네. 내가 40-50%로 살아가면 그런 백휘매도 괜찮은 거죠. 네, 네. 근데 내가 몸이 90% 정도 안 좋은 차 있는데 백휘매를 했기 때문에 된 거지. 예를 들어서 동전이 떨어져 동전을 주셔도 그렇죠. 그분이 허리 통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제가 그분에게 아 자세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메인테넌스 계속 허리하고 목을 운동해서 계속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급성으로 이제 허리 통증이나 목 통증이 오신 분들은 네. 일단 아이스팩을 해 주셔야 돼요. 아, 보통 우리는 이렇게 뜨끈뜨끈한 뭐 그런 찜질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분이 많죠. 네, 그런데 급성으로 내가 방금 아팠을 때 그러니까 아. 허리 통증, 목 통증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리가 삐거나 네네. 그다음에 발목 많이 삐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운동하다가. 그다음에 손목이 삐거나 이러신 분들은 한 이틀 정도 네. 그러니까 24시간에서 48시간까지는 네. 얼음 찜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운동 경기 보면은 운동 선수들 이렇게 좀 부상당했고 들어오면 이렇게 얼음을 다 대더라고요. 그럼요. 그다음에 우리가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 이제 그 피칭을 하고 나서 중간 중간에 어깨에다 아이스를 하고 있죠. 아, 네. 아이 그래서 차가워. 네. 아이 시원해. 네. 그러니까 48시간 이후에는 이제 핫찜질로 하수로. 가는 거죠. 네. 그러나 48시간 전에는 얼음을 찜질을 하셔야 되고 네. 또 금방 다쳤었을 때 하셔야 되는 거를 우리가 줄임말로 네. RICE, rice, rice죠, rice, 우리 받는 쌀, 예. 그걸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R은 rest, 쉬고 쉬셔야 되고요. 네. I는 ice, 얼음 찜질 하셔야 되고, 네. C는 compression, 압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압박을. 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는 elevation,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발목을 뺐다. 네. 그럼 일단은 발목을 움직이면 안 되죠. 그렇죠. 레스트를 해줘야 되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이스를 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컴프레션, 붕대 같은 거로 압박을 해주시고. 압박을 해주고. 네. 네.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 위로 올려줘야 되죠. 그 위라는 게 심장 다리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누워서 어떻게 보시면 이렇게 다리 올린 분들 많이 정형외과 같은데. 예, 예, 예. 다리 부러지신 분들 뭐 이런 분들 예, 예.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게 바로 엘리베이션의 원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요걸 바로, 기억해야 되겠네요. 네. 라이스입니다, 라이스. 네. 근데 이런 거 알려드리면 라이스를 뭐 다른 게 이 그래서 뭐 인조이 뭐 이러신 분들. R은 뭐, 예, 라이스 그래서 이가 뭐지? 아, 레스트 아, 쉬면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인조이 뭐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역시 우리 노선호 선생님은 우습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포기할 수 없죠. 예. 네. 아, 오늘 정본 줄 알았더니 아, 예. 이는 인조이가 아니라 엘리베이션 올려주시는 네. 거라고 예, 네. 봤습니다. 예. 자, 우리 다시 한번 카이로프랙틱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볼까요? 네. 카이로프랙틱은 목 통증, 허리 통증뿐만이 아니라 만성 두통, 그러다 거북목 증후군 요즘 굉장히 많죠. 거북목 그럼요. 다 거북목이요 보시는 분들. 네. 거북목이 저기 이렇게 구부러진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 그러니까 일자도 거북목이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도 거북목의 하나의 하나로 그 예, 갈 수 있는 거북목으로 갈 수 있는 건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모델을 갖고 왔는데 예. 네. 이제 척추 모델은 이제 옆으로 봤을 때 그 목의 C차 커브. 허리의 C차 커브를 유지해줘도 되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목이잖아요, 그죠? 네. 목이 이제 C차 커브가 안 되고 이렇게 이게 일자 커브고요. 예, 예.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거북목입니다. 아 뒤로 접히는 게요? 그렇죠. 아 뒤로 접히는 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 접히는 이게 앞이에요. 거죠. 아 이쪽이 앞이에요. 예, 예, 이쪽이 앞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접히는 뒤, 거죠. 뒤로 접히면 이게 무슨 이게 무슨 거북목이야 이게. 그렇죠. 이게 무슨 뒤로 접히면 아주 다른 거북이죠. 뒤로 젖힌 거북이. 제가 거꾸로 봤어. 네. 네. 그래서 목을 이렇게 앞으로 내미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특별히.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전화기를 본다거나 뭐 아니 일할 때도 항상 이렇게 좀 그렇죠. 책상에서 이렇게 일할 때도 저희는 이렇게 구부리고. 구부려져 있죠. 그러니까 장시간 모니터를 보시는 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모니터 쪽으로 점점점 그렇죠. 가고요. 예. 구부려져요. 저희. 맞아요. 또 노안 있으신 분들. 아 그건 뒤로 가야 되나요? 노안은? Anyway. 네. 그러니까 모니터를 장시간 보시는 분들은 그게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모니터를 보실 때 네. 오늘 가셔서 지금 네. 뭐 사무실에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집에 있는 모니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높이? 높이가 중요합니다. 높이. 예. 난 또 화질 그러려고 했는데. 화질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예. 게임을 하려면 화질이 중요해요. 화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익사이드. 예. 예. 그다음에 사운드도 중요하고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이 목 건강에는 그 높이가 중요한데 내 눈 높이로 모니터의 한 3분의 2 정도 위에서 그럼 제 눈이 만약에 이 높이에 있다. 네.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 더 위로? 그럼요. 예. 모니터가 3분의 1이 있어야 되나요? 모니터 3분의 2 부분 그 위에 부분이. 그러니까 아예 그 밑에 부분이 아니라 아 이해가 좀 힘드시군요. 그러니까 본인의 눈높이가 전체 모니터의 상위 3분의 3... 1을 맞춰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3분의 1. 요 정도로 올라요. 네네네. 예. 눈높이 밑에가 3분의 2, 눈높이 위가 3분의 1. 그 정도 높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3분의 2가 밑이고 3분의 1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되게 낮게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여기 그 지금 모니터가 예. 되게 낮으신 상태에서 있는 제가 거예요. 제가 앉을 키가 높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 예, 그렇죠. 다리가 짧은. 아, 다리가 짧은 게 아니고 말씀 조심하세요. 허리가 긴 거죠. 아, 그래서 그걸 자꾸 아, 예. 에이, 거북이다. 자, 그래서 네. 그 네. 모니터를 요런 네. 라코텔 업소록 예, 네, 이런 지난 거야, 지난 거야? 그렇죠. 2018년도, 2019년도 요런 네. 것들을 네, 버리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밑에다가 해서 그 모니터를 위에 올려 놓는 거죠. 아하. 그럼 모니터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 라코텔 쓸 때가 많은 그럼요. 많네요. 우리 라코텔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라디오 코리아 사랑해요. 오늘 예, 네. 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죠? 맞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네요. 아, 저 끝까지 밀어 주세요, 사장님. 예,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아, 모니터 높이. 네네. 아, 진짜 중요해요, 그거. 예. 그래서 그 C자 커브, 허리도 C자 커브가 중요하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좀 오래 장시간 앉아 있으면 네. 그냥 훅 이렇게 내 몸을 높죠.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 허리 커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허리를 굳게 펴면 허리 커브가 아프세요? 아픈데요? 아, 예, 아프시군요. 그 안 좋은 안 좋은 거죠? 자세입니다. 안 좋은 제가 자세입니다. 알고 있어요. 허리 예, 디스크. 예. 예. 그래서 혹시나 그 뒤에 의자에 네. 쿠션을 뒤에 받쳐 놓으면. 근데 왜 그런 거 팔잖아요. 이렇게 의자 뒤에다가 대는 쿠션인데 이렇게 허리 올목 들어가는 걸로 튀어나온 예, 예, 거. 예. 맞습니다. 예. 그거 하면 좋은 거예요? 하시는 거죠. 예. 아, 거기 대면 좋아요? 대면 좋죠. 예. 아, 그러니까 그게 맞습니다. 인위적으로라도 허리 그 쉐입을 C커브로 만들어주는 인위적으로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운전하실 때도 그거 많이 쓰지 않나요? 많은 맞아요. 분들. 예. 예. 장시간 운전하시는 분들 그거 쓰시죠. 쿠션을 쿠션이나 아니면 그렇게 예. 그리고 요즘은 저기 그 자동차의 옵션으로 네. 그 에어를 팡팡팡팡 넣으면 거기가 이렇게 슉슉슉슉 나오는 것도 예. 있어요. 좋은 차를 사시면 그렇죠. 비싼 차를 사시면 그런 그렇죠. 옵션까지도 네네네. 네. 나 있어요. 네. 좋은 차는 아니에요. 네. 아 그러시군요. 네. 뒤에서 누군가 입으로 바람 불고 있을 수도 있어. 나 불렀어. 나 불렀어. 뒤에서 누군가. 야. 진짜. 네. 아 그럼 그 그거 꼭 필요한 거네요. 아, 필요합니다. 사무실에도 그거 넣어야겠다. 네. 진짜 오래 앉아 있거든 저도. 오래 앉아 있으신 분도 낫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재밌는 게 네. 우리가 그 학창 시절 때는 50분 공부하고 10분 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건 그 포커스, 집중도입니다. 네, 네. 계속.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두 번째는 선생님들 이동 시간.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이 이동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 장시간 앉아 있으면 허리에도 안 좋고 목에도 안 좋아요. 근데 우리 직장인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냥 한 번 앉아 있으면 세네 시간 그냥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종을 울려주지 않으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말하는 게 그 스마트폰에 보면 한 시간마다 알람 울리는 게 있어요. 예. 있죠. 그걸 맞춰놓고 그게 알람이 울리면 그냥 일어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네. 그렇게 해서 일어나서 뭐 조금 이렇게 스트레칭. 그럼요. 예. 그럼요. 예. 그래서 오래 앉아 있는 게 굉장히 허리에도 안 좋고
목에도 안 좋다. 네. 앉아 있는 자세가. 진짜 굉장히 좀 질이 낮은 질문일 수 있는데요. 네네. 그 의자 저는 그 말씀하신 의도적으로라도 쉐입 잡아주는 그 보조 기구. 네네. 그게 좋다고 하셨죠. 저는 좋은 줄 몰랐는데. 네. 만약 그런 게 좋으면 왜 기존의 의자가 나올 때 그렇게 쉐입을 안 맞춰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돈이 많이 들고 그런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데 그때 옛날부터도 이렇게 있었어요. 아, 요게 허리에 좋은 의자다. 그래서 카이로프랙터들이 레코멘드하는 의자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단가가 좀 비싸고. 그래서 제가 몰랐군요. 네. 아하. 그다음 우리가 보면 보면 그다음에 네. 싼 의자들도 이렇게 허리 부분을 쏙 들어가게 뒤에 허리 부분이 이렇게 없지 없는 의자들도 없는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없는 거 있어요. 네. 분리돼 있는 거 이쪽이랑. 그렇죠. 있어요,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그냥 걸터앉죠. 맞아요, 아~ 맞아요. 걸터앉는데다가 또 뒤로 젖혀앉죠. 그렇죠, 맞아, 맞아. 그게 허리 안 좋은 거죠. 그렇구나. 네, 그다음에 또 안 좋은 게 또 그 카우치 포테이로라 그래서 네. 그 소파에서 앉아서 24시간을 생활하시는 네. 있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안 좋죠. 카우치 포테이로가 뭐냐 그러면 꼭 소파에 네. 감자 하나 던져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표현이 네. 와닿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하나가 돼, 그 소파와 한 몸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허리 커브가 안 좋기 때문에 그냥 그 누워 있는 자세 이렇게 그다음에 또 카우치 포테이로 분들은 또 거기서 또 주무세요. 그렇죠. 낮잠이 아니라 또 밤에 이렇게 TV 보시다가 그냥 주무시면서 그렇지. 아침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목에도 안 좋고 허리에도 굉장히 안 좋죠. 그런 분들이 좀 외로워. 외로워서 그래요. 외로워서 그래요. 감자가 싹 나는구나. 네. 자, 그래서 이제 네. 그 보면 이제 앉을 때 좋은 자세 또 앉을 때 나쁜 자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컴퓨터와 눈높이를 꼭 맞춰야 되고요. 네. 모니터를 맞춰두는 게 중요하고 나쁜 자세는 바로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는 자세. 이게 다리를 그 이렇게 다리를 싹 꼬고 앉으면 굉장히 그 매력적이죠. 멋있는데. 그렇죠. 이 예. 좋죠. 예. 네, 감사하라고요? 네, 감사드려요. 근데 예. 왜 뭘 또 감사까지 하십니까? 예. 이게 왜 안 좋냐 그러면 이게 보면 이게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럼 내가 골반이 틀어져서 다리를 꼬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다리를 계속 꼬아서 골반이 틀어진 것이냐를 봤을 때 먼저 골반이 틀어졌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 그러면 이게 한쪽으로만 꼬지 양쪽으로 꼬는 사람 보셨어요? 오 맞죠. 저 양쪽으로 꼬세요? 닦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성분이 꼬는 거는 다리 남자 한쪽 이렇게 꼬요. 저는 다리 이렇게 올려요. 그 뭐라고 표현해? 다리 이렇게 디귿자 이렇게 올려요. 아니 얼마나 다리가 길면 디귿자라 돼요? 아니 왜냐면 이렇게 꼬는 거는 여성분이 하는 거고 저는 남자 다리 꼬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양반 다리 이렇게 다리 올리는 거,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만 이렇게 앉아 있는 자세. 그러니까 좌상. 좌상.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양쪽. 되게 안 좋은 거죠. 그것도 안 좋죠. 예, 그렇지. 그것도 안 좋죠. 근데 허리 아플 때 이렇게 하면 조금 풀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그래서 삐뚤어졌나 그러면? 네. 근데 그건 참 재밌는 게 보면 네. 이렇게 그 허리를 커브가 없다가 예. 그걸 하면 허리 커브가 생기지 않나요 좀? 그래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하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리를 꼬지 마시고 다리를 그렇게 좌상으로 하지 마시고 예, 예. 네. 허리를 드세요. 예, 네. 곧바로 허리를. 예, 네. 그게 훨씬 좋습니다. 예. 네. 네. 그다음에 참 그다음에 이 아까 혈액 순환이 그렇게 또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를 꼬면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럼 뭐 코에랑 혀 이렇게 묻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혈액이 안 오지. 근데 이거 효과 있나요, 선생님? 예, 네,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의사 선생님한테 대한 질문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질문 죄송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잠잘 때 좋은 자세, 잠잘 때 나쁜 자세를 또 알려드리면 좋은 자세는 이제 바로 누워 자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자는 것도 괜찮은데 옆으로 잘 때는 이게 보면 뒤로 잘 때는 이제 그 베개를 그냥 비면 되는데 네. 옆으로 잘 때는 어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좀 그 높아야죠. 맞아요. 어깨 높이. 맞아요. 네. 네. 그다음에 또 위로 잘 때는 또 뭐가 안 좋냐면 제가 허리 커브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옆으로 자면 누워서 자면 그쪽 일자로 네. 그냥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허리에 이렇게 쿠션 같은 거나 그냥 타월을 매서 벽에 이렇게. 같은 거 하나를 예 베개를 하나 해서 그것도 너무 높지 않게 그렇게 하면 좋고요. 옆으로 잘 때도 그 무릎 사이에 쿠션을 하면 좋습니다. 왜요? 왜냐 그러면 네. 옆으로 잘 때 어떻게 되냐면 트위스트가 될 수 있어요 또. 맞아요. 예, 네, 그렇죠. 근데 그 베개가 있으면 트위스트가 될 수가 없죠. 근데 네. 자다 보면 그거 뭐 그럼요. 얌전히 네. 주무시는 분들에게 네. 추천해 드립니다. 예.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베개를 하나 추천해드리면 예. 제가 그 뭐 베개 장사는 아니지만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트라이코어 폼 필로우를 추천해드립니다. 트라이코어 폼 필로우. 자, T-R-I C-O-R-E 폼 F-I-R-M 필로우. 아, 그럼 이렇게 하면 이런 게 팔아요? 예, 요거를 팔아요. 어. 뭐 이렇게 보면 구글에 보면 팔고 또 아마존 같은 데 보면 어. 파는데 오늘 보니까 한 37불에 있더라고요. 네. 오늘 확인해 봤는데 이게 왜 좋냐 그러면 네. 우리 보면 애들 아이들 아가들 쓰는 짱구 베개처럼 생겼어요. 짱구 베개 어떻게 내냐 그러면 이렇게 둥그렇게 있고 가운데가 푹 파져 있죠. 그렇죠. 예예 예. 어. 네. 이렇게 베개가 있으면 가운데가 푹 파져 있잖아요. 가운데가. 네네. 네. 그러니까 누워서 잘 때는 그 부분, 밑에 부분을 해서 자고 아, 옆에서 아. 잘 때는 옆 부분. 아, 좀 더 오른쪽에 더 튀어나와 있는 부분. 더 튀어나와 있는 부분으로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아. 그 베개가 누워 있을 때나 옆에 주무실 때 가장 맞는 아. 필로우이기 때문에 아. 그 예, 트라이코어 폼 필로우를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렇게 자고 일어났을 때 보면 이렇게 목이 아프다. 맞아요. 난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아파. 이러면 예. 베개를 좀 바꿔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전 그러다가 잠이 깨요. 네,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예. 근데 또 주무시고 일어나세요.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네. 매트리스를 아. 바꿔보시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매트리스도 또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바꿔야 돼.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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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매트리스가 좋을까요? 네. 어떤 매트리스가 좋냐면 폼 매트리스. 그러니까 좀 딱딱한 매트리스가 아. 허리에 좋습니다. 아.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메모리 폼이나 네네네네. 또 이렇게 템퍼패딕을 권유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템퍼패딕은 좀 노멀한 분, 허리나 목이 안 아프신 분들에게 좀 권하고요. 예. 허리 통증이나 목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 폼 매트리스를 권하는 이유가 이게 템퍼패딕은 좋은 커브는 좋은 대로, 나쁜 커브는 계속 나쁜 대로를 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럼 안 네, 좋으신 그냥, 분은 조금 좋지가 않구나. 네, 그래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템퍼패딕보다는 폼 매트리스, 좀 딱딱한 매트리스에 주무시라고 제가 네. 그걸 해드립니다. 예. 아, 예. 자, 그리고 이제 근데 잠시만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네. 지금 시간 관계상에 뒤에 준비하신 게 되게 좋은 게 많은데 이거 네. 할 수 있을까요? 한 2분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괜찮으시면 왜냐면 또 운동법 이런 거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아, 이제 이거 그러면, 다음 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 그래요? 그게 그럴까요? 낫지 않을까요? 어. 그래,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운동법이랑 굉장히 교정, 중요하죠. 교정도 해주실 건데 배워야 되거든요. 왠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은 하나의 좀 인트로덕션? 네. 좀 이게 서 이렇게 서막. 앞부분 네. 네. 머리 부분이었는데 도입 머리 별로. 부분도 사실은 할 얘기가 더 많은데 되게 중요한 게 많아지고 오늘은 저희가 안 끼어들은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제가 운동에 대해서 왜냐 그러면 운동을 많은 분들이 그 하고 싶은데도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렇죠. 또 내가 나에 맞는 운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허리에 좋은 건지 네. 허리에 나쁜 그러니까.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안 되죠. 나에게 맞는 운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운동에 또 두 가지 크게 카테고리가 있죠. 유산소 운동이 있고 네. 네. 그다음에 근력 운동. 근력 운동이기 네. 때문에 이것들을 무산소 운동할 뿐 무산소 무산소도 있죠. 네. 네. 계속 무산소 한다면 죽어요. 그렇죠? 산소를 공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좀 네. 조화롭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근데 너무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그 다음 주 해야 되겠는데 그럴까요? 이게 예. 괜찮으시겠어요? 그렇게 네. 예. 시간을 네. 좀 많이 할애해가지고 네. 저희들이 좀 따라하면서 동작도 그럼요. 예,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배워 볼게요. 그다음에 우리 뭐 운전하시는 분들 아니면 집에 계시면 우리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걸 똑같이 이렇게 따라하시면 네. 아 이렇게 하는 게 좋구나. 같이 하시면 되게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는 네. 여러분들 뭐 댁에 계시던가 편안한 곳에 계시면은 네. 저희 유튜브 라이브 네. 시간에 한번 많이 시청을 하시면은 네, 네.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특별히 허리 통증 있으신 분들, 목 통증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셔야 되고 굉장히 많으실걸요. 특별히 또 자세가 안 좋다 나는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자세가 안 좋다. 목이 진짜 목이 딱 봐도 일자목이에요. 왜냐 그러면 다들 이제 그 수업을 대면 수업을 안 하고 다 줌으로 하거나 예. 컴퓨터로 하거나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꾸부정해가지고 맞아요. 아주 속상하죠. 예.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자세와 또 바른 운동을 통해서 네. 예.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그걸 하면 좋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또 많은 분들이 또 동의해주고 계시니까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주에. 지금 뭐 백회 특집 유익한 방송 너무 감사하다라고 네. 뭐 진정한 훌륭한 닥터
2터이십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칭찬이랑 좋아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요. 네네. 요거 2탄 다음 주로 좀 연결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불편한 진실 5. 예. 오늘 이 순매남 노선호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이 척추 건강 또 바른 자세, 다음 주에는 올바른 운동 방법, 뭐 스트레칭 방법 이런 거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